大家好，我是嗨亲的汉语老师文景我。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program. This is Fann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친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잊지 않고 찾아오셨네요. 저희와 한 문장 한 문장 배워가시는 재미 어떠신가요? 바로바로 따라하시면서 사용도 해보시고요. 또 친구한테 난 이런 말도 할 줄 안다? 이렇게 자랑해보세요. 아셨죠?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익스프레션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은 외국에 나가서 기념품 살 때, 또 특히 물건 많이 살 때 쓰는 말이죠? 맞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밥을 먹든, 옷을 사든, 잠을 자든 다 가격을 묻는 일이 참 많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네, 중국어 먼저 배워볼게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多少钱이라고 하는데요. 多少는 얼마라는 뜻으로, 多는 좀 높게 음을 발음해 주시고요. 少는 짧게 끊어주세요. 그렇군요. 자, 얼마라는 뜻이면 영어에서는요 대부분 how much와 같은 뜻으로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钱이라는 단어는 돈을 뜻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아, 머니를 중국어로 chen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아, 그런데 쌤, 왜 영어로 표기하실 때요? 네. chen인데 q로 안 하고 c로 하시나요? ch가 아니라 q로 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 물건을 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중국어에서는요, 치라는 발음을 Q라고 표기해요. 네, CH 아니라 Q로 표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멍때렸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영어로는요, How much does it cost? 얼마예요? 우리가 다 아는 표현으로서 얘기하는데요. How much is it?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아, 多少钱을 How much does it cost? 오늘 배우는 표현들은 다 간단하네요. 네, 그런데요.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렇게, 정말 상냥하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네. 직접적으로, 이거 비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expensive를 써서, is it expensive? 라고도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아, 영어로는 is it expensive?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선생님, 네. 발음이 어려워요. 한 번만 더요. Is it expensive?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럼요. 중국어, 영어 모두 함께 열심히 따라 읽으시고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다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들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한 번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多少钱?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네, 영어로는요? 네, how much does 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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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요,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그녀는 정말 예뻐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접니다. 네,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 예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럼 빨리 실물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네. 다음 시간은요,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표현 여기까지이고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See you next time. Bye bye. 多少钱? How much does it cost?